네, 금요일의 남자. 아주 꼼꼼하신 분입니다. 사실 꼼꼼하다 그러면 예전에 그 MB가 꼼꼼하다는 걸로 유명을 했었는데 MB가? MB가 꼼꼼하다, 꼼꼼하게 자기 거 챙긴다고 유명했었다. 사람이 있잖아. 너무 꼼꼼해도 안 돼. 큰 맥락을 봐야지. 네. 너무 꼼꼼하다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 그래? 쪼잔하다? 그렇지. 네. 너무 쪼잔하면 안 돼요. 자, 지금 뭐 벌써 난리 났습니다. 1919-1919-1919 김일구. 오늘 오피 좋다는데. 자, 김일구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오늘 굉장히 그 표정이 밝아 보이십니다. 아니, 잠을 잘 자서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저희 둘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죽어나가고.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은 상태가 좋아하셔서 어쨌든 뭐 좋은 소식들 또 잘 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좀 전에 이제 경제 뉴스 브리핑 하실 때 했었던 이야기, 뭐 미국 중국 협상,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연준 이야기도 좀 하셨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통계 이야기도 조금 할 생각인데, 네. OECD 경기 성장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인데, 그게 이제 지난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예.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 12월 달에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예. 그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중 얘기부터 좀 갈까요? 아니면 양쪽? 아니, 뭐, 미중 얘기부터. 예. 미중 이야기부터. 네. 뭐 미중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도 또 협상 안 하는 게 있죠. 셧다운. 아. 그 셧다운에 대해서 이제 뭐 공화당 쪽에서 중재해가지고, 예.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장벽 설치하고 그냥 그만하자라고, 예. 했는데, 뭐 저기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트럼프가 그거 받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건설. 국가 비상사태 선포요? 예. 이게 비상이네. 그게 이제 그 아주 심각한 의미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이제 자연재해가 좀 크게 났다 그래도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기 특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 이외의 자금을 쏟아부을 때 그걸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침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면 이게 외침인데, 미국은 외침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예산외로 뭐 돈을 많이 써야 될 때 하는 건데, 트럼프로서는 이제 뭐 그 뭐 십몇억 달러 예산 받아가지고 국경 장비 쌓는 그 정도까지 안 되겠다.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50억 달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저기 쿵각쿵각 하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협상에서도 아까 우리 이제 뭐 김동완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피를 바짝바짝 말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협상을 좀 더 기간을 연장하자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관세를 작년에 때려서 중국 경제가 지금 기절하기 일보 직전의 단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상태를 60일 더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안 내놓고 있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더 끌고 가. 근데 미국의 특징은 협상장에 나온 상대방한테 결코 먼저 때리지 않습니다. 선제 공격 들어가지가 않아요. 협상장에 나와 있으면. 상대방이 선제 공격하도록, 그러니까 가드를, 예, 내리고 쭉 내리고 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면전에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러면 상대가 명분이 없잖아요. 지가 먼저 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를 자극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60일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협상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죠. 안 그러면 진짜 협상이 잘 되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중국이 내놓은 게 뭔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진핑 우리 만날까? 3월 달에 만나요. 또는 안 만나도 되겠네. 장관들끼리 잘 해결했네 라고 나갈 건데, 시간을 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부정적인 그런 뉴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국도 그걸 알고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협상 타결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계속 이거 안 내놓으면 안 할 거야, 이거 안 내놓으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한대 칠까?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겠죠. 근데 중국에서도 그 1년에 가장 큰 정치적인 행사가 조만간 있으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그것도 한번 보고. 정치적인 행사라는 게 양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것까지 한번 보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서 제일 우리가 뭐 좀 쉽지 않은 게 이른바 불확실성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조금 이 미중 때문에 계속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밀고 당길지를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안 좋으면 확실하게 이제 당겨주고 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고 주가가 좀 괜찮으면 세게 때리고 예, 좀 협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밀어보고 이러는 건데 지금 주가 지수 수준이면 트럼프 네. 대통령으로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좀 내보자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뭐 월스트리트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했으니까 밀고 당기기 할 거다 그런데 그래 아무리 밀어도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하락장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해본 당해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급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번에 왜 넷플릭스에 트럼프에 대한 다큐멘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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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시간짜리 네, 봤다고 재밌다고 하셨죠? 한번 보세요. 뭐 넷플릭스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그 원래 그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카지노를 만들었다고. 아. 예를 들면 저 동부에 보면 뉴저지에서 밑으로 가면 그 아틀란틱 시티 거기에다 카지노를 해서 성공해가지고 네네. 그걸 라스베가스로 진출을 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 타지마할이라고 그 카지노 있어요. 호텔 이름? 네. 그거에서 부도가 나버린다고. 근데 끝까지 체불하고 임금 안 주고 이 중소 거래선들 다 안 줘요. 에헤. 근데 거기서 완전 거의 부도났거든. 근데 뭘로 기사회생을 하냐면은 트럼프 코퍼레이션을 상장을 시켜요. 아,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실 부도나고 있는 회사를 뭐 상장을 그때 증시가 엄청 화랑이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왜 박수치면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까 증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트럼프요. 엄청난 주식쟁입니다. 여러분. 아, 트럼프 자선 얘기 읽어보면, 예를 들면, 증권회사 직원하고 탁 통화해가지고, 야, 그거 그냥 다 사버릴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 근데, 부동산 개발업자 그 이미지 플러스 엄청난 주식쟁이에요. 트럼프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주식으로 돼 있다고. 네네네네. 트럼프가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네. 민주당하고 지금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공화당하고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국경장벽 이슈는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네. 요거는 큰 건 아니고 그 뒤에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올해는 반드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부채 한도하고 인프라 투자예요. 부채 한도와 인프라 투자. 네. 부채 한도는 2011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뭐 재정 절벽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2300 갔다가 그렇죠. 예, 1600까지 수직 추락한 그런 일을 만들었던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뭐 오바마 케어 예. 문제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러면 연방정부 공화당의 생각은 이러면 연방정부 부도까지도 우리 감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미국 채권 부도 난다 막 국채 부도 난다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거는 끝없는 대치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선거가 없는 해. 미국 같으면 올해처럼 이제 짝수에는 선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없는 해에 의회에서 부채 한도 연방정부를 돈을 더 빌리게 해줄까 말까를 정하는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작년에 감세를 하면서 어쨌든 연방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를 올려줄까 말까를 하원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네네네. 이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감세 정책을 계속 해나가려 그래도 이게 필요해요.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한데 요게 민주당이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셧다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셧다운은 부분 셧다운이고 네. 이 돈은 한 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저기 뭐냐 국경 장벽 가지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에퍼타이저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에퍼타이저. 예, 본 게임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인프라 투자. 이것도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중간 선거할 때 민주당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돈을 많이 썼으니 인프라에 정부가 돈 많이 쓰긴 어렵고 근데 내가 1조 5천억 달러를 공약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3천억 달러는
정부, 연방정부의 돈으로 쓰고, 그러니까 3천억 달러 적자를 더 늘리고, 나머지 1조 2천억 달러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좋겠다 이거였고요. 민주당은 그, 저기, 선거 공약이 뭐였냐면, 감세했던 거, 1조 2천억 달러 감세했던 게 있어요. 이 중에서 1조 달러를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철회시켜 가지고, 그 1조 달러를 연방정부의 돈으로 해서, 인프라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인프라를 찬성은 하는 거죠. 원래 인프라 투자는 민주당이 원래 더 적극적이었어요. 아. 역대 정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부채 한도도 갖고 있고 돈은 하원이 갖고 있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 안 준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3천억 달러를 구해야 됩니다. 이 3천억 달러를 구하지 못하면 아마 부채 한도가 올해 8월 정도까지 일단 시한인데 이까지 자기가 3천억 달러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도 연방정부의 폐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부분 폐쇄가 아니고 전면 폐쇄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국방비부터 줄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예, 시퀘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스타일로 볼 때 끝까지 갔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국방비를 그냥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면 그러면 정부는 계속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가 그 돈을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연방정부가 돈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게 복지비 이런 거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 지출이기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임의 지출. 임의 지출의 대표적인 게 국방비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제 뭐 그 저기 상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 줄이면 또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 더하라 그렇겠지. 또. 그렇죠. 네? 예산 줄었다고. 그 이걸 보고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가서 천억 달러를 기부해 줬습니다. 기부요? 정확하게는 자기네들이 방위비를 더 쓰겠다라는 것이죠. 천억 달러나?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3천억 달러가 필요하니 나토가 이제 우리가 천억 달러 대줄게 이렇게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 계산이랑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한 5억 달러를 더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올해 여름에 글로벌 시장에서 100미일 겁니다. 고전에 미중 협상이 끝나길 저는 기대하는데 미중 협상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부채 한도와 이제 인프라 투자를 놓고 3천억 달러 확보해야 되는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감세를 철회시켜 버리려고 하는 민주당 이 사이에서 이제 이거는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8월 달 백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이 경제 트렌드 2019 많이들 사셔서 보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SOC 투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이 부분 있잖아요. 만약 시간이 없으면 이 부분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스페셜 인사이트라고 트럼프가 딱 백악관에서 이제 딱 그 자기네 백악관 전경을 보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데 트럼프의 속생각을 제가 추론해서 내가 트럼프다 생각하고 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일구 우리 연구위원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그 부분 읽어보고 정말 놀랐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것 쪽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우리 김동하 전이 와 진짜 이거 그 감정이입을 한 그 빙의가 된 상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그런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약한 게 남의 입장이 생각하는 게 많이 약하거든요. 그 이제 보다 보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끄집어내오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우리 김동완 소장이 쓰는 거 보면 진짜 내 입장에 쓰는 게 아니고 남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쭉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장난 삼아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라 한번 써보자 그렇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듣기 거북합니다. 서로 그렇게 칭찬하신 모습이. 그 맛이야? 썩 좋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그 부채 한도랑 인프라 투자를 잘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연준 얘기도 해 주셔야죠. 아, 예. 이야기가 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뭐 몇 가지 방식으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 비유하는 방식이 주식은
두 개의 엔진으로 가는 비행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식이? 예. 예. 우리가 비행기 보면 F-16 전투기 같은 건 엔진이 한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한 개가 꺼져버리면 엔진이 꺼질 수도 있죠.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러면 추락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엔진 하나가 움직이든. 그런데 네. F-15 같은 건 엔진이 두 개가 달려있죠. 예? 그래서 멀리 가기도 하고 사실 엔진 하나가 꺼져도 엔진 하나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여객기는 이제 엔진을 두 개 달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 네, 날개 네. 밑에 보면 하나씩 달고 있어요. 쌍발 엔진. 예.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한 개의 엔진이 꺼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엔진이 뭐냐면 한 개는 유동성, 한 개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괜찮아도 돈을 막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야, 연준이 금리 올리면 이제 시장 끝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실적이 나오니까 괜찮아. 유동성이 엔진이 꺼져도 실적 엔진만 가지고도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실적 엔진이 꺼진 상태예요. 어제도 보면 미국의 경제지표에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비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좀 보기 힘든 일인데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 경기 엔진, 실적 엔진이 꺼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는 폭락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때 맞춰서 유동성 엔진을 잘 켜주기만 하면 엔진 하나로 버티긴 합니다. 엔진 하나 살아 엔진 하나 날아갔다고 결코 비행기 추락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엔진이 아니고 날개가 하나 날아갔는데도 착륙을 하더라고요. 그걸 중심을 잡고 착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실적 엔진, 성장의 엔진 경제 엔진이 꺼지니까 이 유동성 엔진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엔진을 완전히 꺼놨었거든요. 네. 이걸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급하게 엔진을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월 달 FMC에서 요 저기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유동성 엔진을 확 키워놓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대충 버틴다 이런 것이죠. 우리 댓글이 진짜 국제적이다. 왜요? 이렇게 써놨네. 에? No reason for Fed to worry. 아, Fed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영어로 딱. 근데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아, 신하철 씨. 네. 미국에 계신가 봐.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미국 Fed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고 Fed가 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Fed가 이 유동성 엔진을 갖고 있고 Fed가 각 데리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만 박사급 경제학자들만 1,000명이 넘더라고요.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적 경기 이 엔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래서 유동성 엔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령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릴 거잖아.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고 그러면 2020년쯤 되면 미국 경기 침체 올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하죠. 아니 연준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리 올려서 경기 침체 올 거면 대충 올리고 끝내지 왜 계속 올리겠습니까? 거기 경제학자 박사급 경제학자가 1,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어떤 그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쟤들이 왜 저렇게 할까 걔들 입장에서 1,000명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관건은 이 성장 경기 엔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3월 이후로 약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 이게 유동성 엔진을 켰다고 해서 비행기가 야 신났다 이제 고 이런 건 아닌 것이죠. 조심조심까지. 예, 버티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떨어지는 걸 막는 거지 막 맞습니다. 추진되는 건 아니군요. 거기다가 또 뭐 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는데 난기류 그렇지. 만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아니 이제 엔진. 비행기에 김동완 기장, 정영진 부기장이야. 네. 딱 가고 있어. 근데 기장님 엔진 한쪽 꺼졌는데요. 그러면 야 속도 내 이러냐? 조심해 천천히 가자. 이런 상황이지. 긴장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랑 이제 미중 얘기 됐고요. 또 하나가 통계. 통계 이야기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어떤 통계입니까? 12월 OECD 경기 선행 기준, 그러니까 OECD에서 아. OECD 국가들 개별적으로 하고 OECD 네. 전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주요한 6개 이머징 신흥국들에 대해서도 뭐 중국, 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기 선행 기준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월 중반쯤에 2월 13일, 11일인가 13일 날 12월 달께 발표가 됩니다. 12월 경제 지표를 갖고 12월 달에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경기 선행 지수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 동행 지수, 후행 지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네. 그 경기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경기 지표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네. 경기 지표는 지수는 그렇죠. 주가 지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개의 종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경기 지수도 여러 컴포짓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컴포짓이라고 해서 합쳐 놓은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서 네. 경기에 좀 선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동행 지수는 GDP 성장률 이런 게 딱 동행 지수입니다. 아. 우리가 보는 GDP가 딱 같이 지금 경기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경기를 반영한다. 예. 근데 좀 늦게 오는 게 지금 경기는 나빠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좋아지고 있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고용과 같은 지표가 후행 지표예요. 고용 지수는 후행 지수고. 네. 그래서 선행 지수는 경기에 GDP보다 좀 앞서서 GDP보다 먼저 올라오고 먼저 떨어지는 애들을 이제 잡아놓는 건데 이거는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OECD 애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놓은 거고 그거를 하나로 어떻게 잘 합쳐놨겠죠. 네. 그걸로 보니까 12월 달에 중국이 바닥을 찍고 확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고 톡 튀어 올라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난 2월 달 수치, 1월 달, 2월 달 수치 발표된 PMI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지표인데 네.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 구매 관리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난 1월 달, 2월 달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유럽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느끼는 향후 경기를 지수화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라고 얘기하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PMI 지수는 보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설문조사한 것에 이거는 후행 지표입니다. 또는 지금 뭐 어제 뉴스에서 들은 경제 이야기 요즘 우리 뭐 어느 신문 어느 방송을 보든지 간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죠. 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대놓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냥 자기가 방송 들은 대로 그냥 나쁘다 이렇게 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작년에 통계청이 이제 통계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이슈에 걸렸는데 한 가지는 표본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득 분위 표본이 바뀌어 나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태료까지 때려버릴까?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거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통계를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본이 휙휙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설문조사 통계는 잘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술 마시면서 어젯밤에 술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설계된 설문은 저는 미국의 은행 대출 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요것만 딱 잘 설계된 거라고 보고 요거는 선행성이 있어요. 근데 PMI나 이런 거는 선행성이 없고 후행성이 특히 중국 있어요. 쪽은 더 신뢰도가 떨어진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근데 선행 지수는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가령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늘렸다. 보는 통화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면 선행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게 보는 통화 증가율이 높았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지수라고 하는 건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중국에서는 보는 통화 증가율입니다. 뭐 이건데 지난 12월 달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많이 낮추면서 돈의 공급을 확 늘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좋게 해석하자면 미국하고 협상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경기가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선행 주자는 PMI를 보지 않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PMI 보면 또 약간 헷갈려요. 아, 또 괜히 봤나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는데 그 경기 선행지수 보면 협상만 잘 되면 중국 경제가 좀 반등하겠다, 주가도 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뭐 기업 실사지수 같은 거 매월 발표하잖아요. 네, 네. 기업인들이 경기를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냐. 그거 별로 안 믿어요 저도. 맞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 그 동업자 저 같은 업종 있는 분들끼리 소주 한잔 하니 골프 한번 치면 맨날 어렵다고 하지 자기 장사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예 없거든. 네. 진짜 그거 좋아지면 진짜 좋아지는 거야. 네. 그 ISM이든 뭐 PMI든 이런 건 지수는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어디 뭐 저 사이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ISM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정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ISM 협회가 있습니다. NAPM이라고. 아. 거기 들어가면 쫙 데이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진짜 오래전부터 60년, 5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뭐 미국 은행들의 그 대출 태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제한된 샘플 100개 안 되는 은행들을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네. 그런 거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지금 당장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이게 훨씬 더 빠른 거 아닌가. 지금 이게 2월 달 PMI라고 하는데 12월 달 경기 선행지수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심리예요. 근데 보통 심리지표는 주가에 역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지표가 최고로 안 좋을 때 주가는 반등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제가 이제 주식시장 격언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올려놓고 있는 게 주식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네. 아. 근심의 벽을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에서는 그게 월 오브 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근심을 많이 하면 근심의 벽이 막 이렇게 쌓여가겠죠. 아. 벽이 하늘 끝까지 막 쌓아 올라갈 건데 주식시장은 그때쯤 되면 아 이제 올라가 볼까 그러면서 슬금슬금 주가 올라간다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벽이라는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가 반등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 전략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심리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전략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만들고 해요. 그런 네. 데를 보면 이 심리지표는 반드시 반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집어넣어요. 이게 반드시. 이게 많이 떨어졌다? 아, 주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놓고 이거 많이 좋아졌다? 아, 그럼 이제 꺾일 때 됐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지표도 그런데 사람도 있어요. 휴먼 인덱스라고. 아, 저 사람 가만히 있다가 주식 얘기하면 그때 상투야. 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맨날 전화 와가지고 아, 형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치겠어요. 그럼 올라가는구나. 아, 그런 사람 있잖아. 제가 바로 그 휴먼. 아니 근데 정프로는 제가 실제로 이거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네. 이 지켜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많은 후배들이 있잖아. 네. 정프로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너는 내가 볼 때 정프로 당신은 주식에서 벌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멘탈이 강해. 아, 별로 걱정이 없어. 그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아니 낙천적인 사람들이 주식에서 먹지. 아 그렇습니까? 막 안달복달하는 절대 못 먹거든. 근데 정프로는 뭐 세상 걱정이 없어요. 악플도 달려도 뭐 이미 많이 까고 시작해갖고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네. 멘탈이 좋아. 알겠습니다. 우리 또 김일구 연구원님은 오늘 말씀 좀 아끼셔야 내일과 모레 저희가 또 그렇지. 해주셔야 되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우리 김일구 신께서 신이라고 해야지 네. 그럴 때는 그 우리가 주식이 일부잖아. 네. 그렇죠? 몇 번째 하시 두 번째 하시기로 하셨나? 일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0시부터 하시니까 절대 늦으시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 김일구 신께서 우리가 5시에 강의가 끝나고 1시간 Q&A 3%와 Q&A 네, 시간이죠. 네. 거기까지 오시기로 했어요. 아 시작과 끝을. 아 또 자원하시대. 내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사실 오전에 하시고 그 사실 일정 다 비워야 되잖아. 네네네. 네, 네. 특히 대구 서울 올라오면 되는데 아. 그래서 김일구 신이 마지막까지 남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네. 아직 자리가 남아. 대구에만 있습니다. 대구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일구 연구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